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소설 신의 장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방탈출 게임이라고 아시는지요? 요즘 흔하게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퍼즐 게임 같은 것인데요. 단순히 테이블 위에 놓인 퍼즐 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리소설의 한 장면처럼 설정된 방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힌트를 찾아내서 그 방을 탈출한다는 게임인데요. 이게 은근히 짜릿하고 흥분되는 놀이인가 봅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요. 오늘 소설은요. 이런 방탈출 게임에 참여한 4명의 남녀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끝도 없는 시간이 이어지는 그 방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의 장난 김영하. 방을 나갈 수가 없다. 공포와 권태의 방. 무슨 수를 써도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다.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다.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도 이젠 가물가물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수진의 말에 정은도 거들었다. 그냥 원래부터 여기서 살아왔던 것 같아. 여기 오기 전의 과거는 전생인 듯. 도대체 며칠이나 지났을까?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이젠 그만합시다.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태준이 방 구석구석을 조사하다가 가벼운 짜증을 부렸다. 힌트만 찾으면 돼. 그럼 지금이라도 나갈 수 있어. 글쎄, 못 나가요. 자신이 몸을 파묻고 있는 1인용 소파로 접근하는 태준에게 강재가 말했다. 저도 알아요. 근데 밑자의 본전이잖아요. 잠깐만 일어나 봐요. 그 소파에 아무래도 힌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쿠션 좀 칼로 뜯어보게. 쓸데없는 짓. 강재는 고개를 저었다. 괜히 멀쩡한 소파만 버린다니까요. 무슨 힌트를 이런 데다 숨겨요? 한 팀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소파 바꾸게요? 이게 정상적인 방탈출 게임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게 벌써 며칠째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고요. 태준이 그를 끌어내려 왼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에이씨, 잠깐만 일어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강재가 발을 뻗어 태준의 낭심을 걷어찼다. 태준이 악소리를 지르며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커터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 소리를 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좀. 확 고자 만들기 전에. 강재는 소파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커터칼을 주워 드르륵 드르륵 칼날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고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급소를 차인 고통으로 대굴대굴 구르는 태준을 구둣발 끝으로 툭툭 건드렸다. 정훈이 다가와 강재를 태준에게서 떼어놓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을 왜 때리고 그래요? 태준씨, 괜찮아요? 강재는 다시 1인용 소파에 몸을 던졌다. 저 자식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잖아요. 어디서 멱살을 잡아?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은 눈앞의 현실을 지우고 싶다는 듯 담요를 눈썹까지 끌어당겼다. 겨우 몸을 추스른 태준은 강재 쪽을 잠깐 노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진이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가 발치에 걸터앉았다. 정은은 베이커가 221번지 B호라는 주소가 적힌 문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좀 웃기지 않아요? 문패라는 게 원래 집 밖에서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알려주는 건데 이건 안에 걸려있네요. 밖이 없잖아요, 여기는. 강재가 마치 즐거운 소식이라도 알려준다는 듯이 말하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럼 다시 시작합시다. 강재가 양해를 구한 뒤 철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젊은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모두들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는데도 강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우공이산이라잖아요. 두고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만 이렇게 해도 언젠가는 열릴 거예요. 강제는 지리산 자락에서 한학을 했던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했다. 그런 탓일까. 나이답지 않게 곧잘 사자성어를 썼다. 강제가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철문에 어깨를 부딪친다. 그러고는 헉헉대며 바닥에 대자로 뻗어버렸다. 강제 같은 남자가 가진 힘을 오직 철문 돌파에만 쓰고 그 후에 저렇게 탈진하여 쓰러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정은은 생각했다.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정은은 늘 남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직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한 도덕은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희망의 잔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이 담요를 끌어내리며 말했다. 얼굴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싶은 눈으로 멍하니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죄라니요? 침대 발치에 앉아 낭심의 고통을 다스리고 있던 태준이 물었다. 이건 벌이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분명히 제가 지은 죄가 무슨 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벌로 여기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힌트가 아니라 자기 죄가 뭔지,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갇혀있게 됐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오래 여기 있을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 치르면 저절로 저 철문이 열릴 거니까요. 수진 씨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른다니까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같이 속죄해요. 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이없네. 속죄를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린다고? 한참을 철문과 씨름하다 나가떨어진 강제가 모두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말없이 책꽂이 앞을 오가던 정은은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 쪽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난 이건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실수? 무슨 실수요? 강제가 끼어들었지만 정은은 그를 무시하고 수진을 향해 말했다. 그냥 우리를 잊어버린 거야. 우리 여기 데려온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혼수상태거나 아니면 회사가 부도나서 직원들이 다 도망을 갔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수진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 우린 20대잖아. 살면 얼마나 살고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아? 말도 안 돼. 수진이 훌쩍이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언니. 난 지었어요. 죄가 아주 많더라고요. 선후배간의 위계가 엄격한 과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탓일까. 한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정은에게 언니 대접을 했다. 태준이 수진을 달랬다. 또 울어요? 그만 좀 우세요. 힌트는 반드시 있어요. 실수든 버리든 간에. 이 방이 원래 방탈출 게임으로 설계됐다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두었을 거예요. 정은은 태준이 이토록 힌트에 집착하는 게 왠지 불안했다. 그는 하루 종일 방을 뒤지고 서가에 꽂힌 셜록 홈즈 전집을 읽고 또 읽었다. 어느 날 그의 희망이 처절한 절망으로 귀결될 때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다. 차라리 온몸으로 철문에 돌진하는 강제가 더 나았다. 태준, 넌 왜 우울을 모르니? 제발 가만히 앉아서 목까지 차오르는 절망감에 몸을 맡기렴. 수진처럼 자신이 지었을 죄나 생각하면서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지 자책도 좀 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시간을 견디면 안 되겠니? 왜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의 물음에 강제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찾고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 모두 휴대폰 맡겼잖아요. 그럼 거기서 신호가 발신돼요.
연수 들어간다고 했으니 며칠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결국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게 될 거고 그럼 경찰이 우리를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뻘짓하지 말고. 이런 지하에서도 신호가 잡힐까요? 여기 들어올 때 공사장 엘리베이터 같은 벽도 천장도 없는 이상한 엘리베이터 타고 한참을 내려왔잖아요. 강재는 수진을 윽박질렀다. 아 글쎄,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할 거라니까요. 제발 좀 차분히 기다려보자고요. 신입사원들은 예외 없이 거치는 연수의 한 과정이라고 들었다. 승합차가 그들을 태워 경기도 북부의 어딘가로 데려갔고 차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사위가 캄캄했다. 조폭 영화에서 채무자나 배신자를 끌고 와 고문하는 곳 비슷했다. 드럼통, 지게차,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로 된 벽돌. 다 설정인 줄만 알았는데. 연극 영어과를 졸업한 수진에게 설정은 오히려 현실처럼 익숙한 것이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인사 담당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방탈출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숨겨진 힌트를 찾아 정해진 시간 안에 방을 탈출하는 게임인데 요즘 세계적으로 대유행이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 회사는 여러분의 지능, 임기응변 능력, 적응력과 친화력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을 거예요. 출신 지역과 전공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취업이 절실했다. 인사 담당자는 창고 입구에서 그들을 또 다른 남자에게 인계했다. 넷은 그 남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깊숙이 내려왔다. 견고한 철문 앞에서 그들은 휴대폰과 시계를 모아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남자는 말했다. 정 탈출할 수 없다면 방 어딘가에 있는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세요. 치트키 같은 건데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특히 연수 과정에서는요. 감점 요소니까요. 그들도 처음에 인터폰의 사용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힌트 비슷한 것도 찾을 수가 없자 강재가 먼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이런 놈의 회사 안 들어가면 그만이라면서. 그러나 인터폰은 목통이었다. 뭐야, 무서워, 수진이 말했다. 이거 아무래도 게임 아닌 것 같아.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천장과 바닥은 단단한 콘크리트였고 철문은 난공불락이었다. 탈출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구석에 놓여있는 고구마 자루와 소형 오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들은 일단 고구마를 주워 화장실에서 받아온 물의 도움으로 삼켰다. 배고픔은 가셨지만 위생에 문제가 남아있다. 세면도구를 준비해 오지 않았고 화장실에는 비누조차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면도를 하지 못했고 여자들의 피부는 버석버석 말라갔다. 정은은 속옷을 갈아입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모두들 들어올 때 입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수진에게서는 잘 마르지 않는 빨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정은은 자신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생리가 터지는 것이었다. 몸에서 나올 그 많은 피를 처리할 방법은 화장실의 두루마리 휴지뿐이다. 게다가 수진은 변비로도 고통받고 있는 눈치였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은 가고 생리는 멈추고. 수진의 말이었지만 정은 역시 절실히 바라는 바였다. 언젠가 극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생리가 멈추기도 한다고 들었다. 나의 몸이여, 이 정도면 충분히 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걱정은 멈추지 않는다. 화장실은 막히지 않고 잘 작동할 것인가. 만약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 커피 전문점 알바로 일할 때 가장 힘든 것은 툭하면 막히는 화장실의 변기를 뚫는 일이었다. 그래도 그때는 안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 돼지우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똥어중과 함께 뒹굴면서도
배가 고프면 더러운 손으로 뭔가를 주워 먹겠지. 그럼 바로 자살할 거야. 물론 누군가 탈출의 방법을 찾아낸다면 정우는 다른 이들을 따라 밖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두 병짜리 고시원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아무리 옆방 사람의 잠꼬대까지 들리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곳은 시선의 프라이버시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었다. 정우는 생각했다. 강제처럼 저렇게 철문에 몸을 부딪히고 싶지도 않고 태준처럼 코를 킁킁대며 방 구석구석을 더듬고 싶지도 않고 수진처럼 울며 속죄하고 싶지도 않다. 이곳을 나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 다른 셋은 왜 그 방법을 안다고 믿고 있을까? 나는 왜 그런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까? 혹시 이런 태도 때문에 망한 걸까? 아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를 철저하게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그런 좋은 일자리가 나에게 올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덥석 물고 말았다. 그 결과 이런 함정에 걸려든 것이다. 알바나 하면서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쉬는 날이면 만 원에 네 캔인 수입 맥주를 감자칩과 함께 마시면서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던 평화로운 삶이었는데 저 책이 왜 저기 있지? 셜록 홈즈 시리즈 같은 추리 소설로만 가득한 서가에 뜬금없는 책이 보였다. 정은은 책 앞에 멈춰섰다. 태준이 자신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이 느껴졌다. 서가로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탈출 방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여기는 게 분명했다.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알바 아니지만 그냥 나에 대한 관심을 좀 끊어줘, 태준 씨. 책은 로버트 D. 아이셋이 지은 긍정의 심리학이었고 부제는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이었다. 한때 꽤나 베스트셀러였던 듯 그녀가 커피 전문점 알바 시절에 잠깐 사귄 남자의 방에도 있었다. 낙관의 힘,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같은 유의 말을 믿는 남자였다. 매년 다이어리를 새로 사고 연간 계획을 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신에게 걸맞은 여자친구를 찾고 아니다 싶으면 미련 없이 바로 헤어지는 사람. 그의 방에서 저 책을 보는 순간 그녀는 그와 오래 만날 수 없을 것을 알았다. 그녀는 긍정이니 낙관이니 하는 말만 들어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체질이었다. 예감대로 그와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 책이 서가에 꽂혀 있었던 것이다. 이건 질이 나빠도 너무 나쁜 농담이 아닌가. 정은이 그 책을 뽑아들자 태준이 소리쳤다. 그 책 별거 없어요. 내가 다 봤어요. 태준과 의견이 일치할 때도 있구나. 네, 알아요. 별거 없겠죠. 정은은 서가 바닥에 앉아 서문을 몇 줄 읽어보았다. 저자는 행복은 외부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안에서 감정과 정서를 조절해 만들어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었다. 위대한 아이셋 박사님, 저 대신 여기 좀 계셔주실래요? 박사님이 이런 공간에서도 감정과 정서를 조절해 능히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지켜보고 싶네요. 책은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초긍정의 심리학. 저는 그 어떤 일을 겪어도, 그 어떤 진상을 만나도, 그 어떤 곳에 갇혀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 다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행복해지더군요. 아, 나는 남의 똥으로 막힌 변기를 척척 뚫는 커피 전문점 알바라네. 계산대 앞에서 전화번호를 따려는 중년의 아저씨들에게도 활짝 웃어줄 수 있는 초긍정의 아이콘이라네. 자존감이 마구마구 높아지네. 이젠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네. 그랬더니 이런 곳에 오게 되었네요. 인생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군요. 정은, 너는 과연 어떤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깨어났을 때
아무 고통도 없으면 죽은 줄 알라는 말을 책에서 본 적이 있었다. 잠에서 깰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났다. 서로에게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 숨이 막힐 것 같은 갑갑함,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덕분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것에 절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마다. 그들이 갇혀있는 방의 테마는 셜록 홈즈로 소설 속 명탐정의 하숙집을 조악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벽은 주기율표, 세계지도, 목검, 인간 해부도 같은 것들로 장식돼 있었다. 마호가니를 흉내낸 무늬목을 붙인 싸구려 MDF 책상이 중앙에 있었고 방 한구석에 싱글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다른 테마도 아닌 셜록 홈즈 아닌가? 힌트가 아예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19세기 영국 추리소설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셈이고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외 없이 뚜렷한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지 않던가 말이다. 그런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침대 옆에는 낡은 그랜드 피아노가 생뚱맞게 놓여 있었다. 셜록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았던가? 피아노가 아니라. 강제의 말에 수진은 어차피 실존 인물도 아닌데 무슨 소용인가 생각했고 태주는 혹시 그게 무슨 힌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아노를 살폈고 정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어렸을 때 치던 쇼팽을 조금 쳐보았으나 조율이 잘 돼 있지 않아 치는 자신부터 듣기가 괴로웠다. 방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 밤과 낮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끝내 그들은 시간과 날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다. 배가 고파지면 고구마를 구워 먹었고 졸리면 잠이 들었다. 정은 씨는 밖에 나가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강재가 물었다. 넓은 곳이요. 한없이 넓은 곳을 하염없이 걸어가고 싶어요. 바닷가 모래사장 같은데. 강재 씨는요? 날 여기 가둔 놈을 찾아가야죠. 찾아서요? 죽여야죠. 수진은 술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잘 아는 사람들과 잘 튀긴 닭다리를 뜯어먹으며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다. 태주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영문도 모른 채 굶고 있을 거라고 했다. 새끼 때 데려와서 그놈들에겐 제 원룸이 세계의 전부일 거예요. 태준 씨는 신이겠고요. 수진의 말에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집 사줘. 흔히들 말하는. 밥 주고 똥 치워주는. 신도 우리의 집사일지 몰라요. 우리를 예뻐하다가도 가끔은 귀찮아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훌쩍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을 떠나거나. 그럼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밥이나 주는 집사인 줄 알았는데 실은 전 존재가 그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그때도 수진은 어서 속죄하자고 했다. 수진, 너는 모를 거야. 내 짧은 인생 전체가 내게 속죄를 강요하는 이들과의 투쟁이었다는 걸. 하지만 정은은 명치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유독한 분노의 기운을 겨우 억눌렀다. 만약 수진과 불화한다면 자신은 고립될 것이고 테스토스테론이 끌어오르는 저 20대 남자들이 먹이가 되고 말 것이라 생각했다. 태준 씨네 냥이들이 속죄 같은 걸 하겠어? 한다 해도 어느 주인이 그런 걸 원하겠어? 우리를 가둔 신 혹은 그런 존재가 있더라도 속죄 따위 원하지 않을 거야. 왜요?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전적으로 물었다. 우리를 사랑하고 예뻐한다면 죄 같은 거 알고 싶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고통받는 걸 보고 즐길 심산이라면 회개하고 반성해봐야 뭔 소용? 끝없이 시련이나 내리고 어떻게 하나 구경하겠지. 언니, 속죄는 우리를 가둔 놈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진짜 신, 나의 주님께 하는 거라고요. 나도 그 얘기거든.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벌이나 내리는 신, 난 필요 없어. 수진도 지지 않았다.
인간은 결코 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인 거죠. 인간의 지혜로 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강제가 끼어들었다. 정원 씨는 좀 무임승차 아니에요? 그래도 수진 씨는 뭐라도 하잖아요? 여길 나가기 위해서요. 할 말이 많았지만 정은은 입을 다물었다. 아, 수진은 속죄를 믿고 강재는 자기 덩치를 믿고 태주는 인과관계라도 믿는데 나만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된 것이로구나. 나도 믿는 것이 있어. 지리산 도령 강재 씨, 나는 우울을 믿어. 인간은 천둥이 치고 비가 퍼붓는 궂은 날씨에는 울적하도록 진화했어. 가만히 동굴에 틀어박혀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는 게 유리하거든. 에너지를 아끼면서 말이야. 인류가 이렇게 진보한 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과오에 집착해온. 사실 나 같은 우울증 환자들 덕분이야. 그들은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아. 스스로를 과신하지도 않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알잖아?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야. 우린 누군가에게 유인, 납치돼 감금당한 거야. 이건 정말이지 끔찍한 거라고. 제발 문에 그만 좀 돌진하고 가만히 앉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물론 강재가 자신만큼 우울해질 필요는 없을지도 몰랐다. 그는 오직 외부의 정만 상대하면 된다. 이 방을 설계하고 자신을 감금한 자들. 그들과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애써 여유를 부릴 수도 있었다. 그럼 마음이 더 편할 테니까. 반면 정은에게는 두 겹의 적이 있었다. 어디선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정체를 모르지만 당장 위협은 되지 않는 무리와 정체는 알지만 바로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저 두 남자. 정은은 저들이 언제든 자신을 공격하고 유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에 별로 호감도 없는 수진과 가까이 붙어 있었다. 애초에 남자 둘, 여자 둘로 짝을 맞춰 이 방에 넣은 것부터가 매우 불길했다. 이 불쾌한 게임, 혹은 실험 설계자의 궁극의 목적은 뭐지? 네 남녀가 마침내 도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욕망에 굴복하여 짝짓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지켜보자는 것일까? 그러나 정은은 이런 우려를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인류의 역사는 신의 뜻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 이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가득 차 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그랬고 중세의 십자군이 그랬고 가깝게는 알카에다와 ISIS가 그랬다. 저 두 남자가 이 게임의 설계자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짐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들은 설계자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도덕의 굴레를 기꺼이 벗어던지고자 할 것이었다. 어차피 거추장스럽기만 했을 그것. 태주는 여전히 방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다. 서가에 꽂힌 셜록 홈즈 전집도 모두 읽었다. 수진은 자신의 죄를 찾아낼 때마다 잊지 않도록 종이에 적어두었다가 기도에 참고했다. 강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강도 높은 운동을 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제자리 높이뛰기, 런지 같은 운동을 끝없이 반복했다. 그리고 고구마를 먹었다. 그는 말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때까지 길러놓은 체력으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거예요. 운동으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 그런 허황한 시나리오를 신나게 떠들어대곤 했다. 강재의 증조부는 전란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 피가 흘러서일까? 강재의 상상력은 재난에 닿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지리산을 떠나 서울로 갔다가 이혼을 했고 다시는 둘 다 지리산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서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할아버지는 그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쳤다. 그는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글을 읽는 척하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숙생들을 가르칠 때는 마을에서 빌려온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보았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은은 혼자 웃었다. 터미네이터나 에일리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같은 영화를 좋아한 지리산 소년이라니.
혹시 지금 바깥은 북한이 쏜 핵폭탄으로 초토화된 게 아닐까요? 아니면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게 돈다거나 좀비들이 창궐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거죠. 노아의 방주에 오는 동물들처럼. 우리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도록 누군가 이 모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딱 봐도 벙커 같잖아요. 강재 씨는 좀비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정은은 강재의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니. 그 함의가 불쾌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재의 눈길이 유난히 자신에게 오래 머물렀던 것을 마치 더듬기라도 하듯 몸 곳곳을 훑어나가던 끈적한 시선을 정은은 잊지 않고 있었다. 좀비. 좀비는 도끼로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요. 강재는 도끼로 좀비를 찍는 신용을 하며 떠들어댔다. 정은은 강재의 말을 자르며 고구마 자루를 가리켰다. 저 지긋지긋한 것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예요. 우린 그 전에 여기를 나가야 하고요. 강재가 빙글빙글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누가 또 압니까? 우리가 자는 사이에 누가 와서 다시 채워놓을지? 아까 뭐라더라? 우리가 고향이고 우리를 가둔 사람이 집사라면서요? 강재의 예언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실현되었다. 며칠 후 그들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을 느끼고 잠에 골아떨어졌다. 가장 먼저 깨어난 것은 정은이었고 수진과 태준이 차례로 눈을 떴다. 강재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함부로 던져놓은 외투처럼 소파에 몸이 걸쳐져 있었다. 수진이 팔꿈치로 정은을 쿡쿡 찌르며 눈짓으로 거무스름하게 변한 강재의 사타구니깨를 가리켰다. 태준이 강재를 흔들어 깨웠다. 기다시피 화장실로 향한 강재의 울부짖음이 방을 뒤흔들었다. 태준이 바로 뒤따라 들어가 강재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했다. 중성화. 고양이를 키우는 태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였다. 누군가 그들을 잠재운 후 강재만 끌고 가 거세를 한 후 다시 데려다 놓은 것이었다.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여자들은 입을 가리고 고개를 돌렸다. 공포에 압도당한 수진은 이제 속죄를 소리내어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죄라면 죄고 아니라면 아닌 이런저런 소소한 악행들에 대해 모두들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 하나가 왕따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녀는 이를 외면했다. 반 아이들은 피해자의 자살 기도가 실패한 뒤에는 쇼하지 말라며 SNS에서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때도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자기를 좋아하던 남자에게 모진 말을 해서 그가 학교를 자퇴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그 밖에도 가벼운 절도를 비롯한 자잘한 죄를 많이도 찾아내 하나하나 신의 용서를 구하며 시간을 보냈다. 수술의 후유증으로 열이 오른 강재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방구석에서 바들바들 떨어댔다. 수진이 그에게 다가가 같이 속죄하자고 권했다. 그러나 강재는 당장은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다. 수진이 그를 안심시켰다. 속죄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강재는 수진을 따르기 시작했고 운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태준은 다음 차례는 자기라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무래도 놈들은 수면가스를 쓰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넷이 한꺼번에 골아떨어졌을 리가 없다고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환기구로 수면가스를 흘려넣은 뒤 방독면을 쓰고 들어와 데려가면 그만이었다. 어떤 놈들일까요? 우리 가둔 놈들 말이에요. 정은이 천장 쪽을 슬쩍 올려다보며 태준에게 물었다. 마치 거기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조직일 수도 있고 종교 집단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문제는 그게 뭐냐는 거죠. 태준 씨가 고양이들에게 바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예뻐하겠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밥 잘 먹고 잘 싸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번식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번식이라는 말에 태주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네,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곤란해질 테니까요. 한편 호기심도 있을 거예요. 이놈들이 뭘 하나, 어떻게 지내나 늘 궁금하잖아요. 싫어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방에 탈출을 위한 힌트 같은 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힌트는 있지 않을까요? 찾기가 어려울 뿐. 제가 롤플레잉 게임을 좀 해봐서 아는데 아무리 어려운 레벨도 다 깨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거야 돈 벌려고 만든 게임이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감금이에요. 아니면 질이 아주 나쁜 장난이거나.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이 우리에게 실증을 느끼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은은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고 태주는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나가겠어요? 태주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는 강제 쪽을 힐끔거렸다. 주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태준 역시 언제라도 강제의 운명이 될 수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은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단조로운 음들이 반복되는 아농 연습곡을 정은은 제대로 조율도 안 된 피아노로 끝도 없이 쳐댔다. 꽤나 괴로울 이 소음을 강제와 수진은 영문도 모르면서 잘도 견뎌냈다. 속죄를 위한 고통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태주는 궁리 끝에 단식을 시작했다. 며칠째 밥을 먹지 않던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어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던 자신처럼 이곳의 주인도 그렇게 하리라. 그렇다면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것이다. 수진과 강제의 통성기도는 점점 더 잦아졌다. 그들은 이미 속죄한 죄를 또 속죄하고 또 속죄했다.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들에게 중요했다. 정은은 끝없이 아농을 연주했고 태주는 물만 마시면서 단식을 계속했다. 어느 날 그들이 다시 참을 수 없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태주는 강제에게 벌어진 일이 마침내 자신에게도 닥쳤음을 알았다. 피로 젖은 사타구니를 발견한 태준이 몸부림을 치며 바닥을 굴렀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강제밖에 없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어서 받아들이고 같이 속죄해요. 강제는 버둥거리는 태준의 양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태준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여기가 지옥이야. 우린 이미 죽었고 그걸 우리만 몰랐던 거야.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수진은 겁에 질려 정은의 뒤로 숨었다. 태준에게 벌어진 일은 끔찍했지만 사실 정은으로서는 안도하는 마음이 전혀 없진 않았다. 이로써 주인의 뜻은 분명해졌다. 번식은 원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될 것이다. 처벌은 상상을 초월하게 강력할 것이다. 그런데 주인의 그런 뜻은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은은 방을 둘러보았다. 중성화를 당한 강제와 태준의 정신은 빠르게 붕괴해가고 있었다. 강제는 더 이상 문으로 돌진하지 않았고 태준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모든 것을 후회, 저주하고 있었다. 태준 씨, 그 분노와 좌절은 곧 체념과 우울로 바뀌어요. 정은은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음이라는 세계에 짙은 먹구름과 안개가 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먹구름과 안개는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만 같죠. 그런데 정은은 태준의 처지를 동정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새로운 힘이 밀고 올라오는 기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혼자 떠안고 있던 우울과 무기력의 부채가 남자들이 당한 끔찍한 일로 인해 모두 탕감된 것만 같았다. 갑자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방 안에서 아직 멀쩡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자신밖에 없어 보였다. 나야, 나밖에 안 남았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은은 벌떡 일어나 방을 서성거렸다. 문득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 않았던 게 하나 보였다. 그들이 들어온 철문이었다. 속죄를 시작한 이래로 강제는 문에 관심이 없었다. 정은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중앙은 그동안 강제가 온 힘을 다해 여러 번 부딪힌 흔적으로 움푹 들어가 있었다. 이 문만 열면 되는데. 정은이 두 손을 철문에 대고 말했다. 언니, 괜히 힘 빼지 말아요. 이리 와서 속죄해요, 우리. 정은은 고개를 저으며 손잡이를 잡았다. 그냥 딱 이렇게 열고 나가면 될 것 같은 문인데. 아무 기대 없이 그녀는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어? 돌아가는데? 가볍게 힘을 주어 밀자 육중한 철문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열렸다. 열린 거야? 열린 거야? 기도하던 자세로 앉아있던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강제가 달려갔고 쓰러져 있던 태준도 몸을 일으켜 그 뒤를 따랐다. 문 밖은 어두운 복도였고 복도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봐, 강제씨.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 내가 그랬잖아. 충분히 속죄하면 철문은 저절로 열릴 거라고. 수진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한꺼번에 달려 나가려는 것을 강제가 제지했다. 내가 먼저 가서 저 문을 열어볼게요. 괜찮으면 그때 모두 달려 나와요. 수진이 강제의 등을 밀었다. 어서 가봐요. 혼자 나가버리면 안 돼요. 강제가 조심조심 걸어가 복도 끝에 문을 열었다. 여기도 열리는데? 수진과 정은이 먼저 뛰고 태준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지내왔던 베이커가 221번지 B호의 철문이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지만 아무도 그걸 의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강제가 열어젖힌 새로운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문 너머의 광경은 그들의 기대와 크게 달랐다. 여기도 그냥 또 다른 방이네. 태준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 벽을 짚었다. 정은이 손가락으로 벽에 걸린 방의 테마를 가리켰다. 연쇄살인범의 지하감옥. 방은 그들이 떠나온 셜록 홈스의 방보다 훨씬 어둡고 음산했다. 침대 대신에 딱딱한 고문대가 있었으며 샹들리에 대신 차가운 형광등 하나가 홀로 빛나고 있었다. 한쪽엔 철창이 있었고 쇠사슬이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차라리 아까 거기가 나았던 것 같아. 수진이 돌아서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철문은 이미 잠긴 후였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진은 목욕탕의 때밀이판같이 생긴 고문대 위에 몸을 뉘었고 정우는 눈을 감은 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을 건반 삼아 피아노 치는 시늉을 했다. 피아노 치고 싶다. 그 거지 같은 피아노가 그리울 줄이야. 강제는 애꿎은 철문에다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쾅, 쾅, 쾅. 태준은 캐비넷에서 시리얼 봉지를 찾아내 우걱우걱 씹어먹었다. 이제 단식 끝낸 거냐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수진은 다시 속죄와 통성기도를 시작했고 강제는 지난번 같은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한 시간에 한 번씩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정은은 걸스카우트 시절에 배운 모스 부호를 이용해 조난 신호를 보낸다며 벽을 두들겨 댔다. 만약 영원히 여기서 못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준의 물음에 정은은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듯 눈을 감았다. 태준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의미 없는 도형들을 그리며 말을 이었다. 정은 씨, 난 언제나
현재가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만 지나가자. 그럼 나아질 거야. 그런데 늘 더 나빠졌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더 행복했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최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래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에서는 가장 젊고 제일 괜찮은 순간일 수 있다는 건데, 우리 모두 여기서 늙어가다가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처음 들어왔을 때가 그래도 좋았어. 그땐 젊었고 희망도 있었다. 정원은 눈을 떴다. 고등학교 때 담임이 맨날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다 같은 헛소리를 칠판에 적어놓곤 했어요. 그 시절 노트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토록 원했던 내일도 막상 오면 헛되이 보낸 어제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현실적인 거죠. 전 왜 여기서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까요? 나간다고 더 나아질 삶도 없는데. 태준이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렸다. 이 무시무시한 방을 어찌어찌 벗어나도 겨우 양이들이 굶어 죽어 있는 원룸으로나 돌아가겠죠. 태준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니, 난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좀비가 꿈을 꾼다면 아마 이런 꿈을 꿀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은 걸 모르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겠죠. 이런 상황에서도 인간은 삶의 의미 같은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불안은 영혼을 먹어치운다는 아랍 속담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 엄마가 수술을 받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엄마와 나뿐이거든요. 병원 대기실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5시간이면 끝난다는 수술이 10시간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혹시 읽을까 싶어 책을 가져갔는데 펴보지도 못했어요. 보니까 대기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모두 YTN 뉴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그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정말 이게 영원이면 어쩌죠? 다음 생을 기약해야죠. 그것은 정은의 오랜 말버릇이었다. 친구들이 보자고 하는 영화가 취향이 아니면 미안, 난 다음 생에 볼게 라고 말하곤 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하기 싫은 일을 재촉하면 이번 생은 틀렸어요. 다음 생에 해볼게요 라고 응수했고, 그러면 대부분 두 손 다 들었다는 표정으로 나가 떨어지곤 했다. 그런데 습관처럼 사용하던 이 말에서 정은은 문득 탈출의 힌트가 떠올랐다. 그녀는 태준을 데리고 수진과 강제 쪽으로 갔다. 둘은 속죄의 기도를 멈췄다. 정은이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속삭였다. 시체가 되는 거예요.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뜻을 알아차린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아, 로미오와 줄리엣. 과에서 공연한 적 있어요. 둘은 죽음으로밖에는 도시를 빠져나갈 수 없어서 약을 먹고 죽은 척을 했잖아요. 맞아, 수진 씨. 자, 우리도 죽은 듯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우리를 치우려고 하겠죠? 그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걸 주인이 어떻게 알아요? 태준이 물었다. 일어날 때가 돼도 일어나지 않고 버텨야 돼요.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어디선가 분명히 보고 있을 거거든요. 수진이 물과 컵을 가져왔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았다. 수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척하며 모두에게 빈 주먹을 내밀었다. 수진이 눈을 찡긋거리자 모두들 그 의미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가상의 알약을 물컵에 담긴 물과 함께 넘겼다. 그리고 잠시 후 하나 둘 바닥에 몸을 뉘었다. 집단 자살 연기가 시작된 것이다. 방탈출 게임이 시작된 이래 그들은 늘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강박적으로 문 손잡이를 돌려보거나
힌트를 찾는다며 방 곳곳을 뒤졌다. 모두가 동시에 뭘 도모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동안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음이었고 짜증을 유발하는 원천이었고 어리석음을 현시하는 증거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이게 입사시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타인은 경쟁자이니 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게임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들의 행동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지금에서야 이들은 하나의 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에 동의했고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 시작했다. 최초로 그들이 공유하게 된 것,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의외로 어려웠다. 강재는 고등학교 때 시체 놀이를 해본 적이 있다. 반 친구들 모두가 교실 여기저기에 시체처럼 쓰러진 후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되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 놀이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됐고 아무 재미도 없었다. 잠과도 싸워야 했다. 죽은 자는 뒤척일 수 없다. 그러자 계속 움직일 때는 애써 외면할 수 있었던 상념들이 날파리처럼 모두의 눈앞에서 웽웽거렸다. 수지는 이제 실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실수는 죄보다 더 고통스러운 면이 있었다. 아, 모르고 저지른 일이 왜 더 힘이 드는 것일까? 가장 큰 실수는 연극 영화과로 진학한 것이었다. 다들 연기자가 되라고 했다. 얼굴이 예쁘장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입시는 녹록지 않았다. 재수 끝에 그녀는 한 수도권 대학의 연극 영화과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막상 입학을 하고 나자 다들 입을 모아 말하기를 연기자가 되기에는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했다. 얼굴이 예쁘니 연기자나 되라고 했던 바로 그 입들이었다. 외부 오디션은커녕 학내 공연의 오디션에서도 번번이 떨어지자 그녀는 자신이 연기자가 될 소질이 아예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에게 허용된 것은 지나가는 사람 1이나 트로이성의 시녀 3 같은 역할 뿐이었다. 어쩌면 이 시체 연기야말로 그녀 필생의 연기일지도 몰랐다. 연쇄살인범의 지하 감옥이라는 방의 테마와 내구의 가짜 시체는 잘 어울릴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연기는 그녀로서는 자신 있는 것이었다. 태주는 모로 쓰러지면서 시체가 되었기 때문에 왼팔이 몸에 깔렸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감각이 사라졌다.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힘들다니 육체란 참으로 번거로운 것이었다. 다종류 벌레 한 마리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몸 여기저기가 가려웠다. 마취가 풀린 사타구니의 아릿한 통증도 여전했다. 그 통증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감으로 이어졌다. 그는 원룸에 갇혀있을 고양이들로 생각을 돌렸다. 살이 많이 찐 놈들이니 어쩌면 잘 버텨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1년에 한 번 들를까 말까 한 엄마에게 구조됐을 수도 있다. 날마다 식당 일을 나가는 엄마가 데려갈 형편은 못 되니 어디 동물보호소 같은 데라도 보냈다면 다행일 텐데. 하지만 거기에서도 시한이 되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 그 전까지만이라도 나갈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다. 실눈을 뜨자 정은과 눈이 마주쳤다. 정은이 살며시 손을 뻗어 그의 왼손 검지를 살짝 건드렸다. 정은은 입모양으로 말했다. 잠들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텨요. 태주는 정은이 좋았다. 처음에는 수진에게 눈이 갔지만 오랜 시간 같이 지내보니 점점 정은에게 끌렸다. 하루는 두 여자가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세되기 전에 강재가 다가와 둘 중 어느 쪽이 좋으냐고 먼저 한번 찍어보라고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물은 일이 있었다. 태주는 강재의 그런 느글느글한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혹시라도 정은에 대한 자신의 호감이 드러나면 오히려 화가 될까 싶어 둘 다 제 취향이 아닌데요
라고 했다. 물러설 강제가 아니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지상의 인류가 핵폭발로 절멸되거나 모두 좀비가 됐다는 시나리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물었다. 지구상에 우리 넷만 남았다면요. 그럼 누구든 골라야 하잖아요. 아, 그냥 다 공유하면 되나? 상상만으로도 즐거운지 키득대던 강제. 그의 거세는 신의 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왜 그와 같은 벌을 받았단 말인가? 태주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다시 눈을 감은 정원은 몇 년 전에 본 스탠리 큐브릭의 전, 그 중에서도 한 장의 사진을 떠올리고 있었다. 큐브릭 감독이 영화 스파르타쿠스를 찍을 때 현장의 모습이었다. 들판 가득 시체 역할을 맡은 수백 명의 엑스트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시체마다 갖고 있던 숫자판들이었다. 감독은 189번 시체, 얼굴을 땅 쪽으로, 372번 시체, 입을 더 벌려 같은 지시를 내렸겠지. 엑스트라가 되고 시체가 되고 그것도 너무 많아지니 그저 하나의 번호로 대치되어 남는 운명이라니. 그때 시체 역할을 했던 배우들은 아직 살아있을까? 가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겠지. 나 스파르타쿠스에 출연했었어. 시체였지. 그걸 찍어놓은 사진이 아주 유명해서 미술관에서 전시도 해. 난 268번 시체인데 왼쪽 하단에 있을 거야.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려온다. 정우는 살며시 눈을 떴다. 올 것이 온 것인가? 쇠를 절단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꽝 소리와 함께 벌컥 문이 열린다. 빛을 등지고 방을 둘러보는 덩치 큰 남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인다. 태준과 강재가 벌떡 일어나더니 남자에게 달려든다. 정우는 수진과 함께 남자가 열어젖힌 문을 지나 달린다. 눈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저 빛이다. 저거에 희망이 있다. 우리를 지상으로 올려보내줄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불빛들이 움직인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등 뒤에서 껴안는다. 버둥대는 정은에게 그들이 말한다. 경찰, 경찰이라고. 아, 살았구나. 정은은 안도한다. 우리 어떻게 찾으셨어요? 경찰관은 동네 고양이들한테 고맙다고 하라고 말한다. 길냥이들이 살해당한다는 신고가 계속돼 탐문을 하던 중에 넷을 찾아냈다고 말한다. 아, 길냥이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구나. 양이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태준이 정은에게 고양이들이 죽어있을 원룸으로 혼자 돌아가기 무섭다고 말한다. 정은은 그와 함께 가주기로 한다. 원룸이 문을 열자 고양이들이 있다. 비쩍 마르기는 했지만 둘 다 살아있다.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태준이 두 마리를 양팔로 끌어안고 기뻐한다.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 그는 원룸이 아니라 종이상자 속에서 잠들어 있고 그의 고양이들이 상자 밖에서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정은은 고시원에 와있다. 총무가 그녀의 짐들이 모두 창고로 치워졌다는 말을 한다. 그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한다. 다만 내일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테니 하루만 재워줄 수 있냐고 묻는다. 총무가 못마땅한 얼굴로 열쇠를 준다. 침대에 걸터앉으려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강호동이 요란한 팡파로와 함께 등장한다. 이 좁은 고시원 방에 저런 거구들이 들어올 수 있다니 이상하다. 강호동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이정은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어려운 방탈출 미션 성공적으로 클리어하셨습니다. 이정은 씨는 이제 세계적인 대기업, 그게 어디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대기업에 정기적으로 특채되었습니다. 구석을 보니 강재와 수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 둘은 천천히 일어나 실망하는 얼굴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걸어간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들이 다가오자 You are fired! 라고 외치면서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처형이라도 하듯 그들 둘의 머리를 차례로 쏘았다. 탕, 탕, 탕. 방청객들이 신나게 환호한다. 정은도 하는 수 없이 박수를 쳐야만 했다. 그게 쇼의 룰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강호동이 다가와 인터뷰를 한다. 이정은 씨, 어떻게 그 어려운 미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단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동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한다. 우와, 겸손하기까지 하시네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정말 겸손하시군요. 정말 겸손해요. 정말 겸손하십니다. 그런데 운 말고 뭐 더 없을까요? 성공의 비결이나 좌우명 같은 거요. 왕년의 천하장사는 거친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얼굴을 들이댄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낀다. 그 긍정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막상 뵙고보니 긍정의 심리학을 잘못 말한 것 같아 불안하다. 그녀는 서둘러 덧붙였다.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강호동의 칭찬에 객석은 열렬히 환호한다. 어떤 방청객은 일어나서 발을 구르기까지 한다. 아, 저러면 안 될 텐데.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에서 항의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그녀는 이 길고 어지러운 꿈에서 빠져나와 현실로 돌아왔다. 가장 먼저 깨어난 것은 후각이었다. 타인의 맹렬한 악취가 다시금 생생히 코를 찔렀다. 그녀는 눈을 떴다. 잠들어 있는 셋은 처음 시체 연기를 시작할 때와는 모두 자세가 달라져 있었다. 연기는 실패였다. 모두 잠들고 만 것이다. 희망은 또다시 사라졌다. 정은은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자신을 가둔 존재에게 한 번쯤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 그녀는 조용히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하늘로 쳐들었다. 신인지 집사인지 주인인지 모를 존재여. 이 여신아 먹어라. 잠시 후 태준이 눈을 떴다. 놀라움, 실망, 좌절 같은 감정이 차례로 그의 눈에 떠올랐다. 정은은 눈을 찡긋하며 그에게 윙크를 했다. 연쇄 살인범의 지하 감옥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해. 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으스스한 방탈출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무래도 우리에겐 종료의 권한이 없는 것 같아. 다음은 강제였다. 그는 멍하니 한참을 누워있다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는 철문을 향해 달려가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다. 쾅, 쾅, 쾅. 이 요란한 소음에 마지막으로 수진이 눈을 떴다. 모든 것을 확인한 그녀는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정은은 그녀를 다독이고 태준은 다시 서성이고 강제는 철문으로 돌진하고 그렇게 그들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저의 주관적인 감상평을 들으신다는 것은 이 소설을 끝까지 들으셨다는 의미겠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난감한 소설에 대해 저라고 뭐 딱 부러지는 해석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웠거든요. 기묘하기도 하고요. 이 소설의 상황과 아주 비슷했던 영화가 있었죠. 큐브라고. 어느 날 몇 명의 남녀가 사방이 막힌 하얀 방에서 깨어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 방에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오게 되었는지조차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방의 의미와 형태들을 유추해내죠.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단 이 방에서 언제까지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 가만히 있다간 죽게 된다는 것, 죽지 않으려면 이 방을 탈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을 벗어나면 또 다른 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탈출할 수 없는 무한한 방을 돌아다니게 된다는 이야기의 영화였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전 그 영화를 보고 되게 발상이 신선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소설을 읽어보니까 이 소설은 또 다른 면에서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정부터가 그렇죠. 네 명의 남녀가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중 방탈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이건 속임수였던 것이고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힌트 없는 방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소설들과는 아주 다른 형식이라서 좀 난해하기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좀 난해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호기심에 끌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뭘까? 하면서 끝까지 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 읽고 나니까 또 나름 소설에서 느끼는 바가 없진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그들이 갇힌 방의 의미는 질서정연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욕망이 분출되면서 세상은 지저분해지고 혼탁해지는 지옥이 되어간다. 그 지옥은 바로 네 사람이 첫 번째 방에서 탈출한 후 들어간 두 번째 방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개의 방은 세상의 두 가지 면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방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곳에 왔는지, 이곳에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면서도 우린 살아가잖아요. 그들 네 사람처럼요. 각자의 성격대로 살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럼 그 두 남자들은 왜 거세를 당한 걸까요? 어떻게든 탈출해서 살아보려는 남자들인데 왜 거세라는 끔찍한 벌을 내린 걸까요? 거세라는 것은 욕망의 억압 또는 욕망의 강제 중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은이 우려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도덕과 윤리가 사라지고 욕망만이 남게 될 때 그들이 벌일 끔찍한 인간성 상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신들의 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덩치가 크고 힘이 넘쳐서 철문에 몸을 부딪히던 강제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돌변할지 몰랐고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은근히 정은이에게 마음을 품고 있던 태준도 역시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에서 거세가 되자 갑자기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들처럼 얌전해졌잖아요. 아, 이것만 본다면 남자들이 문제라는 건가요? 아, 이건 좀 불편한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힘의 논리로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경고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요. 어쨌거나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획한 죽은 척하기는 불발로 끝이 나고 다시 그 방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 세상을 탈출하고 싶어서 지랄발광을 다 해봐도 다시 아침이 되어 깨어나면 이 지랄 같은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에선 뭘 어떻게 하시오 라는 해답이나 지침도 주지 않고 끝을 내는데요. 아마 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 소설은 방탈출 게임 안내서가 아닐 뿐더러 세상은 그런 거고 거기에서 적응하며 살든 말든 그건 당신이 선택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지침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어쩌면 신이 우리를 대상으로 아주 고약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무리가 조금은 덜 유쾌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단편소설 신의 장난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